아, 예. 아까는 안 됐었는데, 지금 되네요. 아무래도, 이 육교 쪽에서, 아까는 육교 쪽에서 찍어서 영상 자체가 좀 위험해 보일 수 있어서 이게 안 켜진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문자답 형식으로, 일단 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BJ 책그림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아프리카 TV 제가 영상 올렸을 때 30일 되면 삭제인 줄 알았더니만,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30일이 아니고 저의 경우에는 좀더 길게 했네요. 7월 18일 날 영상 올린 게 5일 뒤면 한 45일로 늘었네, 저는. 45일로. 15일 늘었네, 나는. 보통 30일이긴 한데. 15일 더 줬어. 그리고 자문자답. 유튜브와 아프리카 TV. 그러니까 유튜브의 장점이 생긴 거는 유튜브도 실시간 방송하면 실시간 방송 후에 끝나면 자동으로 올라가긴 한데 화질이 안 좋다. 아프리카 TV보다. 아무래도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영상을 녹화해서 그냥 올리는 거면 확실히 영상이 더 좋아.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실시간 방송, 생방송 후에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유튜브 생방할 때도 1920, 1080 화질을 올렸어도 모르겠네. 화질이 떨어져. 왜냐면 유튜브가 천만 명 넘게 영상 올리고 녹화하고 막 환상이 많아서, 내 생각인데, 내 추측인데, 유튜브가 영상 올리는 사람 되게 많잖아. 내가 볼 때는 유튜브에서 4K로 올리는 사람은 적어. 그래서 4K로 올리는 사람은 영상의 고화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좀 영상에 뭐 너무 압축시키거나 약간 그런 게 1920, 1080으로 올리는 사람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영상에 욕심이 있어서 4K 영상으로 올리거나 생방하는데 그게 화질이 좀 나쁘면 실망할 거 아니야. 4K 그 유튜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4K로 16만 원 주고 구입을 하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 오는데, 예. 4K 불이오. 불이오의 장점은 1920, 1080, 60프레임이 지원되고 이 4K에서는 30프레임. 그 USB 3.0. 예, 3.0을 연결해야 되고요. 예. 3.0으로 연결해야 돼야 더 활발하죠. 3.0이면 3.1이 있으면 3.1로 연결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여기 어두워. 3.0. 예, 3.0. 자문자답. 예. 그쵸, USB 3.0. 예, USB 3.0으로. 그리고 지금은 풍경이 굉장히 좋아요. 예, 지금 풍경이 굉장히 좋죠? 예, 풍경 좋고. 예, 풍경이 좋습니다. 그쵸, 풍경이 좋고. 지금 불이 켜졌네요. 정확하게, 거의 대부분 공원은 8시에 화면이 켜지죠. 예. 자문자답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30일이고, 모레는 31일. 7월의 마지막이죠. 지금은 휴가철이기도 하고, 저는 3년 백수면서 지금 한 달에 80, 뭐, 적게 일을 하기도 하고, 이걸로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책 읽기 4,000권을 했고, 아하. 물 마셔야 되나? 물 마시고 올까? 목이 약간 그러네, 목. 예. 물 좀, 이게 조명이 되네. 조명 있잖아요. 자문자답. 조명도 있고 딱 좋죠, 여기에. 예. 자문자답이라. 예? 좋죠. 아, 그리고 그러면 자문자답입니다. 제가 책 읽기 4,000권을 읽었기 때문에 목이한테 물린 거고. 그럼 내일 아침에는
아, 일단 제가 오늘 하루 일과 어떠셨습니까?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컴퓨터 켜고 세탁기 돌리려고, 빨래는 빨래, 양말이면 양말, 속옷이면 속옷, 바지, 긴팔 이렇게 묶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했지. 아, 그러면 아, 그걸 빼야 되나? 모르겠네. 화질이 좋아. 머리 숱은 없지만 화질은 좋네요. 화질 좋아. 이거는 어떻게 내리지? 이게 내렸어. 저쪽 가면 어두워. 더 흥미진진하. 예, 지금 아프리카 유튜브, 저는 유튜브가 더 좋아진 걸로 생각했지만, 이 화질적인 면에서는, 4K 말고, 1920, 1080의 경우에는 아프리카 TV가 영상의 품질이, 생방송의 경우 품질이 좋아. 아프리카 TV는 영상의 품질 자체가 좋네요. 그게 비트라고 하나요? 뭐 비트라고 하는데 비트가 낮아. 분명히 난 1920, 1080으로 유튜브에서 했는데 화면이 내가 좀만 움직여도 막 뭉개지고 막 그래. 뭐 캠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게 원래는. 아, 그치. 그게 아마, 아, 로지텍 캡처로 할 거랬나? 아, 아마 로지텍 캡처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다. 유튜브 자체적으로 하면 내가 잘못된 것 같아. 유튜브 그 로지텍 캡처로, 유튜브도 만약 로지텍 캡처로 했을 경우에 그 영상 품질이 좀 더 나아질 것 같아. 유튜브 자체적으로 그 거기서 하니까 그게 화질 품질이 좀 안 좋아. 분명히 나 화질 좋게 나와야 되는데 말이지. 아싸 힘내자. 그럼 내일은, 오늘 밤 또는 내일은 그 침대 그 밑에 받침하는 그거로 올려놓고 그 얇은 걸로 해둬야겠어. 그렇지. 얇은 걸로 해두던 거 해야지. 지금 12시네. 지금 12시야. 어이구. 어휴. 고화질. 이 정도도 그 원본 영상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그치. 좋아요, 업. 아, 머리가 길죠? 머리 2년 동안 길러가지고. 아, 그럼 11시에도 나와야겠나? 엄청나게 좋아, 여기. 화질 좋네. 눈이 부시네. 아침이. 아유, 머리가 없어. 머리 내일 감아야겠다. 자, 그러면 자문자답 여기서 끝낼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11시 좀 넘어서 다시 뵙겠습니다.